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 씨. 니 몇 살이고? 이건 옆에서 누나야가.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봐야네. 진짜 사나이 방탄소년단? 뭐 이건 내 아이가 이건 완전 내지 이건. 박지민이 이거 딱 낸 것 같은데 이거. 어? 나 말고 다른 남자 눈에 들이지 마라. 내 진짜 화나면 무섭디. 나만 좋아해 줄래? 나만. 왜지? 새파랗게 어린 놈 진짜 내가 나중에 나가기 전에 뒤통수 한 팍 때리고 넘어간대.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딱 찍어가지고 내한테 보여주려고 혼자서 또 화장실 안에서 어쩌다 이런 거 하고 있었다 아이가. 보여주려고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워 죽겠네. 니 왜 그러노? 니 요즘 왜 그러노? 와 뜨름나. 약간 포근한 부산 사투리. 어, 부산 아. 네, 니 사랑하는 거 알지? 여기는 오사카. 뭐 장난치나. 오, 니 지금 방금 사투리했네. 장난이네. 왜? 야, 갈까 아마. 야, 지금 야, 여기 오사카. 다 사줄게요. 왜? 왜? 보라. 야, 안 나라. 첫 번째 장난질이야. 나라. 아, 참. 중앙으로 가지 마. 중앙으로 가지 마. 나라. 니 맘대로 가지 하지 마. 나라. 내가 꿀꺽하게 좋아한다. 나라. 나 겁내 좋아한다. 니한테 한입 왔다 집에 짜니까 나라. 그럼 부딪히 집에 어딨는데. 아이 줘봐라. 아 줘봐라고. 하, 또 화나게 하네. 내가 오늘 가르쳐줄 말은 우야부노. 그럼 이거를 나도 상황극으로 가르쳐주는데 이거를 억양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바뀔 수 있어요. 맞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 내가 상황하면 돼? 너가 한번 던져줘. 맨 처음 뭘로 할래 그럼? 좀 좋은 의미. 좋은 의미? 오케이. 나 오늘 망했어. 왜? 아, 나 오늘 손목 또 씩 잃어버렸어. 뭐야 너. 이런 것도 이런 게 있고 좀 약간 기분이 나빴을 때도 쓸 수 있어요. 뭔데? 아, 이마 우야부노. 우야지 진짜. 우야부노. 대구는 우야부노라. 아, 배뜨기에 거지가 들었나. 배가 왜 이렇게 굽은지 모르겠네. 네 밥 묻나. 아, 그러면 그 냉장고에 어제 먹던 치킨이 있던데 그거 좀 대파 온나? 알았다. 딩 즉시. 아, 지금 찼다라고. 띵. 야, 이거 차박갖고 먹겠나, 이거? 아, 아주 참나. 좀만 더 대파도. 알았다. 딩. 띵. 띵. 자. 아, 따따따하네. 좋아. 따시제. 따시네. 따시제 물어. 좀 식혀먹자, 좀 식혀먹자. 이거 너무 뜨겁다.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뭔 일이야? 지민이가. 어. 야, 내 고민사항 들한 좀 해둬. 뭔데? 와, 내 그 같은 반에 그 태숙이 있다, 애가. 태숙이. 와, 내 걔 때문에 돌아삐겠다. 그 좀 예쁘네 말하는 거 아이가? 야, 걔 얼굴이 와 그렇게 생겼네. 그, 진짜 예쁘대. 그 이쁘장 해가지고 아주 그냥. 와,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는다. 와, 진짜 내가 저번에 같이 차에 공기 타가지고 내가 저번에 같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뭔 얘기했노? 그냥 뭐 잘 사나 싶어가지고 그냥. 근데 그래가지고 걔한테. 야, 니 참하게 좀 생긴다 했는데, 걔가. 참하게 생겼네. 걔가, 하는 거야. 아유, 와. 위험해졌나. 그래가지고 내가 걔랑 연락하는데 죽을 뻔했다, 얘가. 아, 죽지 말고, 임마.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폭식했다. 아, 잘했다, 임마. 이거를 서울말로 할 수 있어요? 응, 할 수 있죠. 자, 시작. 따르 주고, 이어지. 뭐가? 어디서 왔는데? 니가 서울아가. 아, 따, 너희들 누구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나? 야, 세범인데? 눈으로 일단 먼저 싹 째려본 다음에 니 어디서 왔는데? 서울아가 뭐 함 하자고. 가라 그냥. 확실히 막 다리 뭉개 나쁜 속이더네. 오야. 다 같이 이렇게 쳐다봐야 돼. 다시 먹어! 나 너무 못생기게 나온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했었다고. 자 갑시다. 아니 저기 아야 빨리 일어나라. 해 떴다. 빨리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어떡하라고. 안 일어나면 어떡해. 어쩌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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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다. 아 웃는다.
이제 때가 됐다. 니 나오면 된다. 아, 춥네. 아야, 멀리서 인사해라. 점프해라, 점프. 점프! 귀엽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사연 들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년 정도 일찍 내놓고 사연을 보냈는데, 요즘 멤버들이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왜요? 얼굴을 안 자는 거냐. 예, 하루에 제가 잠을 일하는데, 내가 깨어있길래, 일찍 일났네, 라고 했더니, 영화가, 아니네, 아직 안 잤는데, 이라는 겁니다. 내가 잠도 안 자고, 그치, 뭘 하나 내가 지켜봤더니, 이 스케줄을 맞추고 돌아와갖고, 연습하고, 촬영을 해갖고,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한테 커버를 이렇게 일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놈의 음악부터, 그놈 못한다고 자꾸, 잠을 안 자거든요, 자꾸. 요즘은 또 이상한 해시태그만 정하고, 그래갖고, 음악부터 하겠다고 난리도 아닌데, 난리도. 좀 몰라졌다, 내가.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잠을 안 자고도 괜찮은데 모르겠는데, 문제는 한번 야가 자기 시작하면 시체가 돼갖고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꾸 밤에 잠을 안 자는 거 이거 왜 그럴까요? 진짜 어쩌면 좋을까요, 진실? 그게 잠시만, 시민분이라고 바로 얘기를. 진실이 어쩌면 좋아요, 이거. 딱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군요. 혼자 얘기해가지고 혼자 녹음해서. 아니, 이 먼저 이 사연에 시청한 그 주인공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왜 잠을 안 자냐? 아, 그러면 그 사연을 신청한 사람은 지민군. 네, 지민군. 지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맞습니까?